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요 아이는 짧은 영상에서도 보셨지요? 릴리패드라고 합니다. 어쩌면 연두 색깔 장미와도 같을까요? 약간 겉이 끈적끈적 이런 아이이고, 그리고 지금은 입장이 많이 굳혀져서 얼굴이 조그마해요. 저 닮았습니다. 자, 이 아이의 얼굴이 개빵만 합니다. 자, 저를 닮은 릴리패드.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릴리패드 가격은 15,000원. 제가 굳혔어요. 달궜어요. 아주 예쁘게 굳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듬 세트. 자, 종자 특가라고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히고 정말로 예쁜 아이. 모란으로 제가 소개를 했고, 얼만큼 예쁘냐면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무조건 보신 분이 안 사면 후회합니다. 종자특가 모란이고, 12,000원짜리가 10,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 어머, 여기가 하얗게 있어요? 자, 제가, 어떤 건지, 아, 얘는 괜찮은 아이, 괜찮은 아이. 자, 그 다음에, 얘요? 오, 블루드래곤 종자떨이? 없자. 우리, 종이컵 사이즈 7.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6,000원, 6,000원. 와, 좋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레인보우 샬롯, 레인보우 샬롯이고 이 아이도 6,000원이에요. 어쩌면 샴? 예, 네네네네. 자, 레인보우 샬롯이고 가격은 6,000원, 블루드래곤 6,000원. 아유, 끝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아이요. 아따, 좋네. 그쵸? 이렇게 여름에는 이런 아이들이 최고 이뻐요. 자, 홍매화이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홍매화. 아마도 제가 보니까, 맞아요. 자르는 적이 없다는 얘기는 자연군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연군생이 이렇게 이쁠 수 있어요? 홍매화. 아이고, 싱그러워라, 싱그러워라. 자, 홍매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연군생이라니까요. 자, 홍매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끝내주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보고, 자색 라즈베리? 아이고, 세상에. 자색이 무슨 색을 말해요? 아이고, 물이 다 빠져갖고. 그죠? 자색 라즈베리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게 물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묵은 아이는,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조금만 나도 확 물이 올라옵니다. 자색 라즈베리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끝내줍니다요. 자, 여기는 두 라이가 있는데요. 자, 구분되어요? 구분되어요? 저 로즈멘탈은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합니다. 로즈멘탈. 이뻐요. 어쩌면 블랙? 라인이 끝내주네요. 그죠? 로즈멘탈이 얼마가 이렇게 이뻐. 어머, 세상에. 자, 제가 로즈멘탈을, 자, 얼마나 캐요? 제 얼굴만하게 굳혔습니다. 더 작은 아이? 굳힌 아이, 굳힌 아이. 자, 로즈멘탈 구독자님들도 각자 자기 얼굴만하게 굳혀보시길 바래요. 가격 12,000원. 아, 만 원에 안 된대요. 자, 로즈멘탈은 가격이 만 원입니다. 아, 진짜 이쁘네. 자.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천천히 보고 와야 아름답다. 빨리 가면 안 이쁘다. 아이고, 진짜. 이 로즈멘탈이에요. 예쁘죠? 어쩌면 백봉처럼 입장이 넓지만 작아진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질이, 아까 조금 전에 봤죠? 이렇게 목대가 형성되는 아이들은 물을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사주면 사주, 육주면 육주를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울퉁불퉁합니다. 자, 팁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요 아이. 프릴수연 6,000원? 야가 6,000원이요? 좋네요. 자, 로즈멘탈은 12,000원, 프릴수연은 6,000원. 예, 물빵빵이 제가 만들었어요. 자, 프릴수연도 6,000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아이고, 세상에. 챌린저 스토리 쳐라. 제가 요 정도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챌린저 스토리 쳐라 가격은 8,000원입니다.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저 짧은 영상에서 봤어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요 아이. 아이고, 세상에, 어쩌나. 키싱입니다, 키싱. 저희 짧은 영상에서 보셨죠? 자, 키싱, 8,000원. 얼마나 이쁘게요.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입장이 이렇게 얇은 거를 잘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드라큘라, 철화인데, 원통형 철화, 가격 5만 원. 완전히 드라큘라, 시펄 같다는 뜻인데, 물이 많이 빠졌네요.
아이고 완전히 굳혀진 아이 드라큘라 철화 가격은 5만원 자 구독자님들 제가 이 아이 캐라리언 5천원이 이렇게 좋아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왜 제가 이제 이게 종자잖아요 예 맞아요 분갈이에서 키워서 내년 봄에는 네 맞습니다 아주 멋지고 보스나는 아기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캐라리언이고 가격은 6천원 캐라리언 가격 6,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사실 제가 이 아이를 종자로 들어왔는데 이름은 백조 화이트 스완이라고 합니다. 종자 포트에 있는데 정말 예뻐요. 화이트 스완 백조 백조라고 불러주세요. 자 화이트 스완 얼마예요? 어머 3만원이야. 어머 백조 그래 백조는 가격이 조금 있네. 그죠? 자 화이트 스완 짜자잔, 짠짠짠. 화이트 스완.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지난번에 저희 그, 짧은 영상에서 많이 보시고 문의하셨는데, 이 아이는 글램핑크이고 가격은 8,000원이에요. 그리고 많이 묵었어요. 이렇게. 목질이 이미 다 되었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름에도 이 정도예요.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매력적인 아이는 여름에 물 빠지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아이고, 이뻐. 글램핑크 가격은 8,000원. 글램핑크 가격은 8,000원. 이름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요새 저면하면서 어디다 또 빼놨을까? 응? 자, 그리고 이 아이 잠시 보고 갈게요. 누브라 군생이요? 어머 세상에. 요렇게 생긴 아이. 6,000원이 맞아요? 진짜. 누브라 군생 가격은 6,000원. 맞답니다. 맞답니다. 누브라 군생 가격은 6,000원이 맞습니다. 자. 어머 아까 레인보우 샬롬 얼마라고 했어요? 어머 돈이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이글 요 아이도 짧은 영상에서 봤죠 예 이글은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맞아요 짧은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주시면 제가 답을 못합니다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글 군생 가격 어디서 찾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네 맞아요 모를 수 있지 뭐 유튜브 찍는다고 다 알아요 자 이글 군생이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 아가로즈 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아가로즈 아까 레인보우 샬롯이 얼마였대요 자 수량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드릴게요 자 아가로즈이고 가격은 6,000원 레인보우 샬롯이 요 아이인데 어머 세상에 8,000원인데 아까 6,000원이라고 했다고 자 혹시 구매하시면 제가 6,000원 드릴게요 레인보우 샬롯 딱 그게 끝이에요 없어요 수량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집시금 8,000원 어머 야가 8,000원이요 그래요 자 집시금 아 연봉이 어느 분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나는 잘 몰라요 자 야는 집시금이고 받으시면 굉장히 그 환타스틱한 색상입니다 핑크 중에서 환타스틱 집시금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화이트팜 얼마나 몸값이 비쌌어요? 아이고 지금 안 비싸요. 가격 12,000원이요. 종자포트이긴 한데 이미 목대가 다 되었어요. 자 목대가 되었다는 거는 맞아요. 초보맘님들 잘 들으셔요. 약간 묵었다 그러면 잘 안 죽어요. 이미 죽을 때가 고비가 지났다는 거예요. 자 화이트팜이고 가격은 12,000원. 이쁘죠? 이쁘죠?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자 그리고 첼로 아이고 내가 진작에 저면을 할걸 얼마나 꼬질이었던지 자 12,000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종잣보트에 식재되어 있어요 종잣보트여도 자 완전히 굳혀져서 짱짱짱짱 떼글떼글떼글떼글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머 이메대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뭐 그래요 날마다 제 코앞에 있는데 자 요 아이 쉘브루 야, 이거 이렇게 키워보시길 바래요 쉘브로 가격은 10,000원입니다 현재는 9.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완전히 대형종이에요 대품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아, 안 키운다고요? 그러면 작은 화분에 심어서 딸딸딸딸 굳히시면 예뻐요 나름 멋진 아이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저번에 독일 샴페인 적심해서 이렇게 자구 나와요 자구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요 데뷔 철화 아 색감 이쁘네
확실히 묻고 나니까 예, 본연의 색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묵었다는 뜻이에요. 아 이쁘네 그죠? 대비 철화이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아 엊그저께 온슬로우 못하신 분은 대비 철화로 대타를 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비 철화 가격은 10,000원인데 정말로 예뻐요. 색감이. 끝내. 아, 그 다음에 자 멀로 샤넬이요. 야가 얼마요? 2만원? 이렇게 큰 아이가 2만원이에요? 세상에. 자 짜잔 짠짠 짠짠 짠짠. 야 2만원 맞아요? 예 네, 맞답니다. 지가 주인이면서 물어봐. 자 멀로 샤넬 가격은 25,000원짜리가 2만원. 아 오늘 어느 분이 영상 찍어갔는데 그분 채널 이름이 뭔가 안 물어봤네. 아니 말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멀로 샤넬 맞아요? 와, 얼마요? 25,000원짜리 2만원 끝내줍니다. 살짝 멀로빛이 돌고 샤넬 색감이 돕니다. 쉐입은 멀로 같고 색감은 샤넬 백가방 같은. 자 멀로 샤넬 25,000원짜리 짝대기하고 2만원. 자 구독자님들 샤포테 군생이요. 여름에도 물이 빠지지 않는 아이 바로 요 아이. 자 여름에도 물이 절대 안 빠져요. 예 어떡해요? 어머 대풍 군생인데 6만원이에요? 어메 가격이 몸값은 좀 아직도 하네 그럼. 자 샤포테 군생 가격은 6만원 맞습니다. 자 눈 감으셨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시길 바라요. 하나 둘 셋 짠. 야는 뭐여. 자 제가 사과꽃이 정말로 굳혀져 있고 굳히다 못해서 자구는 어마무시합니다. 12cm 포트로 되어 있고 견본요 판매할게요. 자 얼마요? 3만원짜리. 아따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완전히 자구가 빠그리 나옵니다. 사과꽃 군생이고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저의 어느 구독자님이 이거보다 작은 거 있냐고. 라탐은 작으면 굳혀지면 너무 작아져서 그래 맞아요 이게 제일 작아요. 어이구 세상에 와 라탐 확실하게 이쁘네 그죠? 자, 요 아이는 이제 흙을 털러서 굳히기만 하면 되겠죠. 요 정도 12cm 포트에 있는 라탐은 가격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그 다음에 오늘요, 짧은 영상입니다. 자, 오스카. 대형 품종이고, 한 번만 굳혀보시면, 아, 이래서, 이래서. 자, 오스카 가격 6,000원입니다. 6,000원.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레드벨이요. 자, 레드벨 가격 5,000원이요. 레드벨 끝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요렇게. 괜찮죠? 자, 여기는 구독자님. 자, 레드벨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짧게 갖고 자 어떻게요? 소문만 듣고도 와서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어?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 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흑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